안녕하십니까. 47회차 몇 방. 아, 메뉴는 무엇인가? 편의점 도시락. 이렇게 있죠? 그렇고. 순두부찌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김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직장인가 아닌가가 궁금하시죠? 순두부는 직장입니다. 아, 직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편의점 겁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직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건 완작입니다. 완작인데 제가 대표 주었습니다. 아마 6등급이었나 그런지 아주 두꺼워요. 소리 괜찮습니까? 너무 크지 않나? 소리 어떻습니까? 소리 적절한가요? 괜찮습니까? 너무 크거나 그러지 않나? 괜찮아요. 아마 그 뭐지? 방송은 점차 뒤로 밀려날 것입니다. 무슨 퀴즈입니까? 고급스러워지다며. 편의점에서 가져왔을 뿐인데요. 저녁 메뉴는 무엇일까? 아, 비밀입니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 이거요. 아프리카에요. 아, 제가 아프리카 한때 뱀이었거든요.
정답입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보이는 거. 아, 신경 쓰이시나 보구나. 저도 살짝 그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안 지워진다. 아, 안 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이거 무슨 맛이냐. 약간 단맛 좀 있는 느낌이랄까? 이거요, 없애는 거 쉽지. 마음 먹으면은. 비율을 깨면 되거든요. 해드렸습니다. 캐릭터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최고죠. 그럼 이제 대상될 걸로 추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것 같은데? 달짝지근한 맛. 네네. 편의점. 허선우님 별풍선 10개 나이스 감사합니다. 틀렸습니다. 비밀입니다.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덱스의 희망. 글쎄요, 제가 다음 캐릭터 덱스를 하게 된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를 메소로 바꿀 때는 큐브 파는 게 낫나? 얼마에 팔리는지 알 수 있으면 확인해서 하면 되겠죠? 다음 캐릭은 비밀입니다. 아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노래를 좀 밝은 걸로 바꿔볼까요? 헤어로 좋죠. 미견 파는 게 또 괜찮다고. 이 마이크가 궁금하시군요. 아쉽게도 비밀입니다. 이 아쉬워서 어떡하겠습니까. 허수님 별풍선 100개 나이스 감사합니다. 맞췄습니다. 야, 맞췄습니다. 2점짜리 문제로 가는 것입니까? 2점짜리 무엇입니까? 무엇의 영역을 지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것이군요.
아쉽지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아, 뒤에 콘텐츠 이거 에어컨이요. 대리템 셋이요? 따로 안 할 것 같습니다. 비밀이 왜 이렇게 많으냐요. 이쯤에서 한번 얘기해 드릴 때가 됐네. 명탐정 코난의 명대사가 하나 있죠. 비밀은 남자를 멋있게 만든다. 베르무트의 명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어필하겠습니다. 아, 베르무트 여장했습니까? 역시. 어제 방송 종료요? 아쉽지만 비밀입니다. 님, 아, 또 맞췄습니까? 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이거는 직접 만든 거고요. 편의점에서 사온 거고. 직접 만든 거. 노작 사가지고 직접 하였고요. 노작 사서 직접 했고. 완작 사서 대표놨습니다. 아, 대리 컨텐츠 문의 이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클릭하면 나올 거예요. 아, 오늘 이게 은얼로 갈 줄 알았는데 약간 전체적으로 간 느낌이었어. 유소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고맙습니다. 아, 아쉽지만은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쉽지만 신청곡 불가능합니다. 인보 좋죠. 인보 좋죠. 허선우님 별풍선 10개 나이스 감사합니다. 땡 틀렸습니다. 아, 이거 아니었습니까? 항상 한 비밀을 원하시는군요. 노래요. 에어포트. 아,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어필하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게임 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와, 그거 아세요? 제가 어제,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아, 말하지 않겠습니다. 허선우님 별풍선 10개 나이스 감사합니다. 일단 스킬 지려버리고. 아, 아쉽습니다. 아, 어제 처음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것이 비밀입니다. 허선우님 별풍선 50개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많이 쏘시는 거 아닙니까? 어서 그 입을 열지 못할까? 아 그걸 알고 싶으시군요. 유튜브입니다. 아 섀도우 좋죠. 아 문제는 비밀입니다. 아쉽습니다. 뱀에용 글쎄요 저도 잘 모르는데 배틀메이즈는 루시드에서 좋다고 들은 것 같아요. 루시드에서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바이퍼도 그렇고 섀도우도 그렇고 아무래도 5차가 메인 스킬이 메인이라 그래야 되나 사냥기가 좋다 보니까 쉽지는 않긴 하죠.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 제가 말씀드렸죠? 먹방 끝나고 2시간 사냥하고 섀도우 보스 딱 돌고 대리 템세팅 이런 것 같은 거 딱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패치 때까지 패치가 5시였던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항상 구근 외출장이니까 글쎄요 사다 먹질 않으니까 아 오늘 새벽에 생피 아니에요? 아 그래요? 서버 안정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아유 아쉽지만 직접 만드는 거는 비밀입니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허선우님 별풍선 10개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니었습니까? 아 등패죠. 아 대리작이긴 하죠. 내가 받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거 아닐까요? 그거 뭐지? 날씨 이벤트도 그렇고 렉 같은 거 걸려서 그러잖아. 그런 거라든지. 아 제가 손수 직접 한 거 있습니다. 먹방 중에 계란 후라이 제가 했습니다. 아 그게 단 거 같습니다. 계란 후라이. 유튜브에 있죠. 아, 제가 계란 후라이 만든 건 없습니다. 아, 간장 계란 막 그걸 제가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계란 있잖아. 허선우님 별풍선 10개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또 틀렸습니까? 아, 아쉽습니다. 아, 그럼요. 계란 후라이. 아, 벌써 다 먹어가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어떤 게 주재료예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뭘로 만드나요? 아, 이거 재료 뭡니까, 이거? 아, 비밀입니까? 아, 저 알고 싶은데,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큰일 났군요. 아니, 그거 말고 같이 나온 마카로니. 아, 재료요, 재료. 허선우님 별풍선 10개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야, 벌써 그것의 주 재료는? 너무 많이 써줬습니다. 아, 먼치킨 하나 찾고 있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허선우님 별풍선 10개 나이스 감사합니다. 비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너무 많이 써줬어. 아, 마지막 갈수 박수 갈채 딱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음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 기다리십시오. 아, 못 찾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찾았군요.